네,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막내격인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그런 도미시안이라는 황제 때 이제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체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다 다른 사도들은 이미 순교하고 없었고 이 사도 요한만이 이것을 기록할 당시 AD 95년 6년경이었는데 존재하고 있어서 이제 주동자와 같은 그런 사람인지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주기 위해서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이 사도 요한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 가마솥에 넣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소보다 일곱 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갔으나 타지 아니한 것처럼 이 사도 요한도 그 펄펄 끓는 가마솥에 들어갔는데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을 가마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이 지중해 에게해 근처에 반모라고 하는 아주 그런 황폐하고 메마른 그런 섬이 있었는데 그 섬에다가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보냈습니다. 거기는 아주 흉악범들만 유배를 보내는 그런 유배지. 네, 옛날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 이 조선시대 완도라든가 진도라든가 이런 데가 다들 보면 어떻게 돼요? 조정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유배를 왔던 그런 곳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쪽에 사는 분들이 대단히 영특하고 머리가 뛰어나고 또 이런 예술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어떤 DNA가 타고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거기서도 그는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그게 흉악범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하늘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환상과 계시 가운데서 예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 요한을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처음에 어떤 분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는 그런 분이라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게 뭡니까? 헬라어에 우리가 히라보라고도 하고 그리스어라고도 하는데 거기에 보면 알파벳이 있어요. 이 알파벳에 우리가 영어로 하면 A가 이 알파요. 그리고 이 Z 해당하는 그게 뭐냐면 오메가예요. 여러분이 교회 가면은 자주 그걸 강대상에 붙여져 있거나 어디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이게 이제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그렇죠? 이것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겠죠. 이거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잖아요. 또 시작과 마침 끝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한 것은 바로 그분이 시작과 마침이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록하여 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보내라고 한 가운데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그분이 창조자로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요 그 모든 것을 끝나게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시다. 네, 여러분 그 당시
세계를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가 로마 제국이고 로마의 황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존재하게 했고 그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또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며 나를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이 알파와 오메가 의미 속에는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게 속한 모든 것 나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건강 미래와 그리고 삶과 죽음 이 모든 것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분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성취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그 말씀 속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모든 것 이 지구와 우주의 운명 이 나라의 장래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나의 인생 나의 가정과 자녀들 사업 미래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삶과 죽음도 여러분의 인생도 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그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모든 인생과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그분의 손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는데 그분을 안 믿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분만이 태초부터 영원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알파 오메가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의지하고 방백을 의지하고 돈이나 권력을 의지하고 자신의 능력이나 아니면 어떤 종교나 다른 신을 의지하지만 이것은 허황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씀했냐면 시편 146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 보면 귀인들이나 인생들이나 방백들이나 권력이나 이런 거 다 의지하지 말래요. 이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냐 계속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모든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를 도와줬던 그 살아계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여기 보면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그분은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억눌린 자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기 보면 억눌린 자를 정의로 공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에게는 먹을 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사정을 풀어주실 분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밖에 여러분 없는 것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기 보면은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며 의롭게 사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화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여기 보면 나그네를 보호해 주신다. 고아와 과부, 그 당시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고아와 과부는 정말로 불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그런데 그들을 붙드시고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영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주님이 영원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내 생명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며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처럼 정말 우리에게 정말 될 일, 앞으로 될 일, 장차 올 일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그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미래도 계시는 영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고 될 일을, 장차 올 일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살면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겁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이렇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크게 아멘을 하면은 은혜가 좀 덜 돼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톤을 우리, 네. 아멘하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성경에 보면 아멘은 하나님께 뭐가 돼요? 영광이 돼요. 근데 간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크게 하면 간이 놀래가지고 은혜를 좀 떨어지니까, 네, 이제 적당히. 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 오메가가 되시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손에 이 모든 게 달려 있으니까 그분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정, 사업, 자녀, 하는 일, 미래, 나의 운명까지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 여러분 맡겨야 됩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 주님으로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주님께 정말 그러면 이제 맡기고 사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은 맡기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얼마나, 왜 여러분 염려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 그분이 알파 오메가 되셔서 내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런다는 걸 안 믿고 그분께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께 맡겨야, 정말 그래야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안전합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지혜서인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의 행사, 여러분의 하고자 하는 일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건강, 미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은 그분이 여러분의 하는 것을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나의 모든 걸 맡기면 여러분 그분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안전합니다. 근데 맡기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늘 불안합니다. 늘 염려와 걱정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니까 어때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염려와 걱정, 근심을 가지고 오신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그 염려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성경에 보면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성경에 보면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주께 우리의 염려와 짐까지도 다 주님께 맡기라고, 그리고 우리에게 안식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은 성경을 보면 그랬잖아요. 모든 염려는 우리의 심령을 마르게 하고 뼈를 마르게 하고 그게 우리에게 크나큰 질병의 원인이 되고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면 맡길 수가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신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제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얼마 돼가지고 아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정말 저는 이 종이에다 썼어요. 주님 오늘부터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도 아니 나의 그 자녀도 나의 미래도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고 어떤 분이 보니까 책에 그렇게 하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야 확실하다. 그래서 아예 저는 그렇게 써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저는 맡겼으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다 맡긴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못 맡긴 게 있었더라고요. 언제 그걸 알았냐면은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할 때 보니까 아, 이 아들이 내 마음대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했던 대로.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이제, 저희 집사람도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저도 이제 너무 아들이 이제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하니까 아, 내가 다 주님의 손에 맡겼다 했는데,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기지 못했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가 정말 주님께 온전히 이 아들 다시 온전히 정말로 내가 맡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했잖아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내 마음에 평강이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그때 좀 저보다 더 못 맡겼어요. 그래가지고 병이 나고 힘들었어. 왜? 아, 자기가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르니까. 근데 제가 맡기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기도한 대로 되게 하시더라. 아, 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어떤 자녀나 사업이나 미래나 건강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믿음으로 내어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그때부터 책임져 주십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주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도와서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께 맡기지 못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 사자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 당시 여러분 어떤 가운데 있었습니까? 이 성도들은 로마의 박해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잡혀가서 죽을지 모르는 이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외곽에 있는 지하, 거기 공동묘지에 지하 땅굴을 지금의 하마스처럼 파가지고요,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불확실한 미래 속에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나 예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너희의 생명, 이 모든 것들을 다 그 너희의 가정과 미래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의 알파 오메가 되시고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야 될 청년들은 결혼도, 사업도, 그리고 나의 진로도, 우리 주일할 때 사역자들은 사역도, 내가 살아야 될 거주지나 교회 선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분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뜻대로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십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분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묻기보다 자기 생각과 계산과 이런 것이 앞서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어떤 결정을 하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드시 나중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후회하게 됩니다. 불행하게 되더라고요. 결혼을 한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결혼은 실패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사업을 한데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자기 생각대로 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요, 반드시 실패하고 엄청난 대가가 따르고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십시오. 왜 다윗은 하나님께 사랑을 끝까지 받고 사울은 왜 하나님께 버림받고 불행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은 항상 무엇을 하든지 먼저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렇죠?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 어떤 걸 하든지, 전쟁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러라면 이러고 하나님이 저러라면 저러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성경은 좋아하고 싶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해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뭐를 할 때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있잖아요. 자기 생각으로 아말렉을 가서 하나님이 멸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그 사람들을 살려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실패하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나중에 불행하게 최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안이 있음을 믿는다면 결코 내 생각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축복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반드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 주님은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되신 그분이 정말 알파 오메가가 되신다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모세가 십계명을 돌판에 받아서 새겼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비에 그게 딱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을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살아야 되고 그분의 손에 모든 걸 맡겨야 되고 뭘 하든지 그분의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믿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1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장래 일을 내게 물으라고 하시면서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뭐 하라고요? 부탁하라. 여러분의 아들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장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 묻고 그 다음에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을 여러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잘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같이 읽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행하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께 우리가 맡기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분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자신의 미래와 운명과 이 모든 것을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 다니엘에게 여러분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극심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이 생명도 나의 삶과 죽음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그분의 손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첫째 믿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맡기고 그 다음에 뭘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지어 성취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알파 오메가 되심을 믿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무슨 일을 만나도 원수와 대적들을 나를 그 원수와 대적들이 해하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보낼 때 가장 그 이 서신을 보낸 중요한 목적이 뭐라고요?
로마의 바퀴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일이나 아니면 질병이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한번 말씀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기 보면은 야곱아 대신 또 이스라엘아 대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곱아 그대 요셉아, 이스라엘아 요셉아.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하면 시작. 요셉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요셉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래서 2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기 보면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그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물이 그들을 침몰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불꽃이 그들을 사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상황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요. 그분이 허락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잖아요. 다 타서 죽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다 사자의 밥이 되었구나 했는데 죽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에 던져졌어요. 다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니까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런 어떤 그런 우리에게 해가 가해지고 위험이 오고 또 어떤 그런 무서운 질병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우리는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알파 오메가 되신 그분의 손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은 내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아무리 이 골리앗이 칼과 창으로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은 결코 해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알파 오메가 되신 주님의 손안에 그분께 달려있다는 것을. 이 알파 오메가라는,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그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황제가 세상의 어떤 제국이 너희의 운명을 좌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여호와가 알파 오메가야. 나 예수가 너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너희의 시작과 끝이 되고 처음과 나중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십니다. 책임져 주십니다. 도와주시고 결코 누가 해하려고 해도 아무도 여러분을 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나는 이 하나님이 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알파 오메가다. 그리고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또 오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그분께 맡기고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알파 오메가 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